닭도리탕 보여준다. 육회 플러스 삼겹살.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상한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네, 저 한 번도 없어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외모만 보고 하면 되지. 아, 그래요? 네. 진짜 외모만 보고? 어, 외모만 보고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누나 자꾸 보니 그분 닮았네요. 드리브입니다. 아유. 뭔지 알 것 같네. 누구 말하게? 저요? 맞춰보세요. 안 돼요. 왜,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해보세요. 그만해요. 뭐라고요? 자, 남순 vs BJ 소모천님. 난 그걸 오지 않노? 어, 난 근데 꾸탱탱씨.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 이런 느낌. 개야, 대준이 동화 가자. 안 돼! 태준이 통화 가자고? 아, 태준이 지금 방송 중인 거야? 아니 방송 안 하고 있나, 형들? 진짜? 너 16가가 괜찮아, 형들. 태준이 어떤 모습이 좋은 거지? 옛날에 어쩌다가 알고리즘 떴다가 그 이후로 계속 주구장창 봤어요. 오, 요즘에도 보고? 요즘에도 봐요. 사귀자 그러면 사귀나요? 저분도 눈이 있지, 나한테 왜 사귀자해?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어. 태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지금 내 방송 들어가지고 성고령님 합방호인데 이 사람 어떤데? 아, 근데 우리 이제 반말하자, 서로. 그래? 그게 편하지? 응. 너 25이 됐나? 응. 나이 차 얼마 안 나네. 오빠 나 99년생. 오빠는 89년생. 없냐? 아니. 아, 10살 차이야, 적죠. 아, 나 하나 물어보자. 나 응. 며칠 이거 가지고 시청자들 돈을 싸웠거든? 뭐요? 내가 20살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아! 왜? 아니, 애들 클럽 가고 놀아야 될 나이에. 그걸 왜? 나도 아직까지 클럽 가. 나는 개그 아이를 위해서 테이블을 잡아줄 수 있어. 아, 진짜? 어! 일단 태준이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진짜? 여보세요? 야, 태준아. 네요. 그 내가 오늘 어떤 여자 BJ랑 합방을 하는데 이 여자 BJ가 이상형 월드컵했는데 네가 1등으로 뽑았거든? 내가요? 어, 혹시 내 방송 잠깐 들어와가지고 뭐 네 이상형이 10점이라고 그러면 이 여자도 몇 점인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근데 좀 약간 입꼬리 올라간 것 같다? 우승했다니까? 헐, 나 무서워요. 어! 아니, 너무 이쁘신데? 아, 진짜? 응? 어? 돈 줬어요? 아, 잠깐만, 근데 나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니, 나 아니, 그니까 금방 갈게, 진짜 미안, 미안. 그니까 10점에서 몇 살, 몇 점이지만 외모를 보고 아니, 얘기 좀 해줘. 아니, 좀 몇 점이지만 아니, 얘기해줘! 아니, 형, 나 이거 게임하고 싶어, 잠깐만. 아니, 이제 게임이 중요해. 아니, 근데 원래 게임이 중요해. 아, 게임이 중요해. 이분 누군데? 아,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아, 저 몰라야죠. 서든 BJ라고요? 아, 게임 잘해요, 이분? 존나 못해. 아니, 왜 이 새끼 몇 점인지 얘기를 안 해줘.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면 25살. 아, 나 이 새끼 뭐 결혼하나, 진짜. 아. 25살? 9.5점. 태준아, 그럼 좀 이따 밥 먹고 성고링님이랑 1대1 소원권빵 가능? 1대1 소원권빵이야? 콜! 어? 와! 핸디캡 받을까요, 오늘? 2대1 가능? 아, 2대1 가능? 우리 하나씩? 2대1? 2대1로 할까? 아, 2대1은 못할 텐데? 어, 방 제목이 근데 성고링님 먹방인데 좀 그렇대요. 아니, 형들 음식을 다 적기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성고링 먹방이 아니고. 아, 근데 성고링 먹방은 좀 무시하긴 하네. 오빠가 잘못했네. 성고링 얼싸 좋아해? 닭도리탕 준비가 곧 보여준다. 안 합니다. 아, 얼싸고 얼음 사이다, 얼음 사이. 아. 어, 육회 플러스 삼겹살.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졸라 웃겨. 얼음 사이다면 얼음 사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일단 얼싸 하자. 라고 했다. 선고링 제도 우리 마인더가 정답은 아니야. 그러게요. 어! 나 얼음 먼저 해줄까? 뭐라고? 얼음 먼저. 아, 몇 살 차이 난다고 얼음 먼저. 이것도 먹어라. 아, 예의 없었단 소리 들어요. 아따 아따, 내가 또 먹을게. 오케이. 일단 목사발부터. 닭도리탕 감자지. 개맛있다. 저렴다.
깎아먹는 거 개수 세알일 수도 있겠다. 아 이래서 제가 먹방을 잘 안 해요. 맛있게 못 먹어서. 팔뚝 봐라 잘 먹겠냐. 그쵸? 아 근데 저 좀 약간 여기 실전 압축 근육 있어요 여기. 서면 실직 잘해주세요. 내가 기억이 2년 전에 멈췄어. 2년 전에 마지막 술 먹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2년도 남자 없는 거야. 아멘. 술도 마시고 좀 약간 사회생활을 해야지 남자도 꼬이고 그 남자도 막 이렇게 그런 거지. 오빠 난 약간 자만추. 약간 걸어다니다가 책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있는 거지. 아니 아니 자고 만난 친구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저는 자고 만남 추. 저도 서든어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들리나요? 티슈야 들린다. 아 안녕하세요. 하이. 안 봐줍니다. 저도 안 봐줍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쳐. 어 때렸어 눈에 때렸어. 나이스! 아, 아니 뭐냐고 진짜. 우리 성고링 시집 보내자. 야 태준아 너 일부러 우결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안 보는데 너 어떻게 된 거지? 아 피! 아, 저도 몰라. 성고링님이 하신 거예요. 와! 아, 포로케드! 이거거든. 청개 맛있게 먹을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고고고고! 하마스 들었네. 야 뭐야! 나이스! 아, 진짜 아니 앞에 쓰지 말라고요. 누구를 하시는 거죠? 아니 반칙 쓰지 말라고요. 아 룰을 애초에 잘 정했어야죠. 어? 녹았죠? 어? 녹았죠? 됐다. 어떡할 건데? 근본이 다르잖아, 근본이. 오. 나이스! 나이스! 맛있겠다, 진짜!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야, 1라만 뒀다면 독점이다! 아니, 수업이 너 어딨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야 피파시뮤 아니요 피파시뮤 브라운만 믿으라고 새끼 뭐 아 이거 뭐야 안 맞는데. 이거 제가 진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원래 1000개 미션이었는데 제가 뽀찌로 500개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고링이 본인한테 소원권 하나 있다는 거. 친하 들고 둘 다 같이 하고 연마까지 쓰고.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그 오빠의 그 동생이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소원권 빌어달라고 하는데 소원 뭐 할래 너? 생각할 시간 좀 주나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 주냐는데? 내가 따로 찾아갈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놀아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아 오빠 우리 잘했다. 나이브 그러니까 지렸지. 우도 성... 어때? 아 뭐 방패 들러 그러고 같이 나가자 그러고 이런 우도? 응. 아 그렇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방송 어땠는지 좀 얘기 좀. 저 선방 쳤나요? 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재미없었을까 봐. 아, 여캠 방송보다 훨씬 더 나았어. 아, 진짜? 여캠이랑 학방도 훨씬 더 편했고 내가. 좋아 좋아. 그럼 다행이다. 어, 재밌었다잖아 나. 어, 진짜? 그래,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아리. 사회생활 좀 치노. 어디로 가? 저요? 저 수원으로 가요. 수원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니다, 네가 부르고 내가 네한테 택시비로 보내줄게. 수원까지 오면 택시비 얼마나 오지? 500만 아, 3집 10만원? 아, 100만원? 아. 아니, 올려치기 하지 말고 형들. 그러면 요 정도 보내줄게요. 와, 진짜 줬어? 그럼 진짜 주지, 가짜 주냐, 임마.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주지 마, 가방에.